이제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가능하면 마치겠습니다. 우선 13절을 좀 볼까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어디서 음성이 나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지금 계속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지금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 사람한테 뭘 또 자꾸 적으라 그래요. 사람한테 그러면 짜증나죠.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엄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가죠. 왜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는 말을 다시 재차 썼고 강조했을까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런 맥락은 강화 또는 강조법, 어떤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선 알듯 모를듯한 문장이 하나 눈에 걸리죠.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는 그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 죽음이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닐까. 일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죽음이 복된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 로마서를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이 아니고 제가 5장이라고 드렸나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우리가 찾읍시다, 직접. 로마서 6장. 그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나오니까. 로마서 6장. 6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무슨 몸이라고요? 예, 우리 육신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옛사람 또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 멀쩡히 살아있긴 한데 또 살아있다고 하자니 눈치상 그건 아닌 것 같고 죽었다고 하자니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먼 표현일 것 같고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맞긴 한데 여기서는 우린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같이 묶어 대속하시고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는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앞을 보십시다. 왜 죽였어요? 언제나 이런 비유를 우리가 하죠. 종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분 세탁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가 한때는 있었죠. 아무리 천한 계급이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서 족보를 사더라도 양반이 되는 건 아니죠. 양반인 척하고 살 수는 있어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족 시각에서 볼 때는 물속으로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시각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쪽에서는 한 민족이 홍해에서 걸어올라오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지고 있던 것들을 단 한 끄트러머리라도 저 영원한 세계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진정한 새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절을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방금 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표로 우리를 묶어서 같이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속에는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어주셨죠? 첫 열매. 그 첫이라는 것은 순서상 첫 번째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첫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대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 복되다는 성경 기자가 의도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자 성령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서 그러하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은 헬라적 표현으로 아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아멘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박자를 못 맞추고 막 불쑥불쑥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좀 그건 예배에 순조로운 진행상 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대원 체플을 가끔 가봅니다. 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재학생마다 그 학년마다 꼭 아멘 대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표로 아멘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눈에 들어가지고 스카우트 된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정도 용감하게 아멘을 하는 사람이면 신앙도 사역자로서도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스카우트 당한 친구도 있어요. 좋은데, 우선 아멘이라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누구도 아멘을 하셨어요? 성령님도.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아멘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의, 우리가 입으로 한번 이렇게 시인해서 아멘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님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하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뭘 그친다고 했죠? 수고를 그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사실 훗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앞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쉬임이 없잖아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진 억압 속에 지워진 짐 속에 억압되어 있는 곤고한 영혼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율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조항이었어요. 이래야 구원을 얻고 이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잔뜩 백성들에게 수많은 종교적 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구원받는 조건처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영혼의 허기는 점점 가래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고단해지고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모든 로마 시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은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지독한 가난 속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대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때가 참에. 그 때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어떤 때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보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유와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자꾸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무거운 멍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강요해야 될 때는 또 있어요. 그 경계선을 지혜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못 알아들을 때는 강제로라도 가르치고 강제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복음의 이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가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조금은 늦춰놔야 돼요. 그걸 자꾸 푸시하고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특별히 이 보수 진영의 분위기가 조금 사실은 지난 세월들까지 그래 왔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줌으로써 즐겁고 자유로워야 될 신앙생활이 팍팍해지고 가진 자기들의 카테고리 안에다가 상대방을 억압시켜서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오답을, 그러니까 틀렸다고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천하 만국에 뚜껑을 오픈할 때 참 얼굴 들지 못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마치 그것이 이 교회의 무슨 본질처럼 생명처럼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을 하고 왜 그랬을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있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우도록 가르쳐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얽매인 그 짐을 벗겨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다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 신비한 경험이 개입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는지 예증을 들까요? 객관적으로 애들 보고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본 자리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낳은 산고를 겪고 이 땅에 출생한 내 생명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불면 꺼질세라. 잘못 잡으면 놓을세라. 애지중지하고 키웁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사랑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걸어가는 동안에 집 안 지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디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공동묘지. 조용해요.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죽은 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자는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산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선교 다니다 보면 가방 많이 싸죠. 배낭 같은 것도 싸고. 그런데 배낭을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짐이 가볍게도 느껴지고 무겁게도 느껴집니다. 군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야영 나갈 일이 있어서 배낭 싸라 그러면 쫄병들은 무거운 것부터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무거운 것부터. 그러면 이놈이 배낭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하중을 받아서 끌어당깁니다. 축축 늘어지죠. 처지죠. 같은 20kg의 무게라도 감이 틀려요. 그런데 고참들은 무거운 걸 제일 위에다 놓습니다. 어깨에 걸리도록. 가뿐하게 매죠. 짐도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서 그 하중의 무게의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짐을 지고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요. 에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무슨 약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늘 해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이 차이가 바로 짐 지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사실상 최종적 그림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던져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인 요한에게 그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쉬게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또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은 또 어디 앉아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손오공의 원조인가? 항상 그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보고 배울 때는 이 계시록은 하나의 문학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묵시문학이라 그러죠. 근데 묵시 문학의 형태로 어떤 내용들이 표기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종말을 얘기할 때하고 구원을 얘기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건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한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상 이 인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앉으셨는데 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통치. 통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를 가졌나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뭔가 좀 구름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라면 그 손에 들려진 이 무기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분명 지금 뭘 들고 계시죠? 낫을 들고 계세요. 낫. 이 낫이 뭘까? 우리 스가랴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오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5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내가 보니 날아가는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골치 아픈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일부는 또 아람어로 돼 있어요. 고어로 돼 있죠. 근데 훗날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도 좀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글자로 읽을 수 있는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72명의 학자들이 이 헬라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왜 72인경이 아니고 70인경이냐?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70이라는 숫자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두 개 숫자는 무시하고 70을 맞춰요. 그래서 70인 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70인 역은 번역 성경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낫입니다. 그 여기에서 두루마리는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계시록에서 구름을 탄 이의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들려진 그 낫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낫이라 그랬어요. 왜 낫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낫은 뭐 하는 도구죠? 심판과 추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군을 보내달라 하라. 보라, 이미 밭이 희어져 뭐 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자,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우선 오늘 계시록을 다시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낫을 어떻게 하라고요? 휘둘러라 그랬어요. 낫을 휘둘러. 이 휘둘러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자비한 표현처럼 돼 있죠, 번역이. 근데 이 휘둘러라는 단어가 사실은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펜포. 이 펜포라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시간 끝에 바나바와 누구를 보냅니까?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보낸다의 그 펜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휘둘러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보낸다로 되어 있습니다. 펜포. 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기능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뭐의 기초가 되죠? 구원의 기초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쪽의 진영이 갈라지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5절. 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어떻게? 이거 그랬어요. 이거. 크세 라이노라는 말을 써요. 이거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처럼 열매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 뜻이 아니라 크세 라이노는 피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농사가 농부들에 의해서 경작이 됩니다. 그러면 곡식이 다 자라 올라와서 익어갈 즈음에는 제일 먼저 땅이 말라요. 제일 먼저 땅이 말라요. 그 다음에 마르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주변에 잡초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다 말라요. 그 잡초가 마를 때 그 풍경이 희어져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38절인가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곡식이 희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땅도 마르고 주변의 잡초들도 다 말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곡식은 어느 때가 충만해진 겁니까? 예, 결실할 때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거 15절 끝에 이거 거둘 때가 되었다 할 때 이 이거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 피폐해졌다. 곡식 외에 나머지 땅들이 점점 말라들고 시들어들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졌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되어져가는 이치가 어떻습니까? 점점 피폐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만 남게 돼 있죠? 알곡만 남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세 라이노. 이 말은 곡식 자체가 익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지역이 다 피폐해져 가고 말라져 간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 자, 그 다음 줄을 보십시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16절 다 같이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16절에는 또 앉으신 이가 낯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휘둘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휘둘렀다는 말은 앞에 휘둘렀다라는 말하고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 휘둘렀다는 말은 아까 제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보낸다라는 의미라 그래서 보낸다. 근데 여기 휘둘렀다라는 말은 발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던지면 거기에서 심판으로 나아갈 자와 구원을 얻을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성도들에게 글을 쓸 때에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 휘두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던진다, 발로 이 말을 써요. 자, 17절을 보십시다.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행자죠.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나요? 예리한 낯을 가져요. 예리한 낯. 오늘 낯이 많이 등장하네요. 예.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18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여기 18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 놓고 어떤 표현을 썼죠? 포도가 익었다 그래. 익었다. 아크마조 익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포도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제 포도가 마치 그 단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열매로서는 최고의 충만한 수치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그 구약의 지명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설명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도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는 성 밖에 틀에다가 던져버려요. 근데 그 참혹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당시 제일 높은 짐승이 말이에요. 근데 말 굴레는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말 머리 쪽에 씌우는 걸 말 굴레라고 하죠. 그러면 말 자체도 높은데 그 피가 어디까지 찼는가 하면 말 굴레까지 찼어요. 이건 피에 강이 되어 흐르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이것은 키로수로 320키로를 얘기합니다. 320키로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지점부터 320키로 되는 지점이 사실은 무깃도라는 지역이에요. 무깃도. 무깃도는 히브리 말이고 그거를 헬라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아마겟돈이 됩니다. 헬라 음역을 하면. 무깃도라는 말은 저도 그 무깃도를 가봤는데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요. 무깃도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사륙의 언덕이다 그 뜻이에요. 시체 더미로 쌓아진 도살의 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무깃도에 가서 그 지명을 봤는데 굉장히 그 가파른 둔덕으로 쌓여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내하는 고고학자인 형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무깃도가 왜 이렇게 언덕이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도 지명이 높았지만, 지역이 높았지만 사실 더 높아졌던 것은 여기에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부터 어마어마한 전쟁이 항상 이 무깃도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무깃도는 갈멜산으로 가는 입구이면서 사실상 예루살렘까지 전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나머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를 선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군사적 특별히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구약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전쟁의 수만 해도 거의 한 10개의 전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시체가 여기 쌓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 자체가 메깃도인데, 하라 메깃도인데, 하라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이에요. 메깃도라는 말은 사륙이라는 뜻입니다. 사륙의 산. 그래서 그게 언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엄청난
시신의 유해가 그 밑에 언덕이 돼서 깔려있다는 거죠. 너무 엄청나서 발굴이 안 된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320km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은 마지막 날 있어질 어떤 대격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사실상 실제적인 지명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만군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엉켰던 역사를 이제 종식하는데 그 순간을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겠죠. 반드시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고 공고해도 끝까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잡고 계속 생명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았던 인생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성 밖에 밟힌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판의 양자의 상황이 역사의 끝에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게 현실인 것처럼 역사의 어느 한 정점에 현실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날의 그림임을 기억하여 이런 끝까지 그리스도께 철저히 붙어있는 새로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